환영은 끝까지 올릴만 하겠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보석이 좀 공격마법 하나 마스터하고 싶어가지고 보석을 모으고 있는데. 와우, 화평 나오면은 방송 키고도 하고 방송 안 키고도 할 건데. 만렙은 찍어봐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와우팩.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예전처럼 하드하게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악마 사냥꾼은 의외로 탱커가 가능하더라. 원래 벌레 직업들은 다 그냥 딜만 가능하게 되는데 의외로 탱커도 가능해. 이제 가죽 직업은 진짜 개천민. 불가촉 천민이야 진짜. 드루야 애초에 워낙에 인기 없어가지고. 드루는 이상하게 재미랑 다르게 재미랑 별개로 그냥 인기가 별로 없어. 뭔가 항상 귀족이야. 귀족이라는 거 뜻이 인기가 없다는 거거든? 캐릭터의 성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짜 회드를 거의 저주했던 사람이야. 와우 투기장 때문에. 자, 드루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내가. 여기에 나랑 투기장 뛰던 독거가 있는데 그 양반이랑 내가 똥꼬치로 했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투기장 2만 판 동안 똥꼬치로 했다. 오, 마녀의 드레스. 오, 뭐야? 야, 개 좋아졌는데? 야, 800 지도력이야. 아니, 대마법사가 아쉬운 게 딜이었는데
지금 저 정도로 크리 보정 받으면은 딜도 괜찮지. 탑 가서 지팡이 3억 가만 보자고. 이 탑, 이 탑 얘기하는 거지, 이 탑. 이 탑 가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군대를 선택한다. 성기사. 뭐야? 아, 이거 이기는 거야? 이거 한 마리 가지고 이기라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뭐 이기면 되지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기사 30마리의 위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해도 되겠는데. 졸라 아프다. 아, 잠깐만. 이기면 무료 고용이 안 된다고? 아, 이거 죽어도 병력 안 준다고? 뭐야? 그냥 여기 그냥 놀이터네. 이거는 지금 지옥에서 왔는데 놀이터지. 그리고 못 이긴다고 했냐? 이거 어떻게 못 이겨? 나 마법사야. 올라갈 수 있다고? 성기사 베이스가 역시나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지. 오, 영검술사 엘프. 심령술사 기사. 그러니까 이걸로 템, 이걸로 템 깨라는 거잖아. 이걸로 템을 깨라는 게 님들 말 같은데. 아이씨, 덤비면 안 되지. 지금 템 업거라기 괜찮은 조합을 가져가야죠. 아니, 어, 죽여버릴까 저것도?
한번 들릴 때 다 사야겠네. 심령 기사로 터렛 깨러가 다니고 대마법사 연금술사 이걸로 템을 업그레이드 할게. 지금 망토랑 지팡이 있는데 지팡이 한번 간다 봐볼까? 성기사도 손도 안 돼. 아까 나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애들. 성기사 손도 안 되던데? 살아났잖아 애들. 왜 예비군에 넣어놓은 거야? 어디 보자. 아까보다 급이 좀 올랐다? 황족 그리핀이 40마리? 좀 많이 올랐다 급이. 이거 진짜 잘 싸워야겠는데? 아 이거 순간이동 티어 업해야겠다. 이건 업할 가치가 있어. 전격구 하나 써주고 뭐야 저거 죽여? 악마 소환 좋아 든든하군. 아 이제 황족들의 황족 그리핀이 문제인데 여기가 꿀이군. 지휘하고 부대 구성이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꽁수전이라서 여기 있어요. 타워 공격 버틸만한데 문제는 저 황족 그리핀이 40마리야 제가 5티어 아닌가? 근데 내가 공방이 세가지고 괜찮네. 저기 가고 전격과 한 번 더 쓰고 지금 여기 독 발렸지 애들. 독을 여기도 발라주자. 생명력 흡수 약하는
기사 성기사면은 충분히 깨겠는데? 기사 성기사가 미친놈들이라. 일단 생각보다 타워 약하니까 유닛부터 죽입시다. 아, 타워가 유닛 소환하나? 타워가 유닛 소환하는구만.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격구보다 북강화로 타워한테 누적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워낙 유닛이 많아서. 빠! 피부 죽음의 별을 쓰면은 마법을 두 번 못 써. 각이 잘 안 나온다. 이 맵은 죽음의 별 쓰기 각이 잘 안 나온다. 아까는 좋았는데. 아샤! 하나 깼다. 독병 좀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아씨. 이거 깰 때는 드래곤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드래곤이 은근슬쩍 타워를 계속 잘 치거든. 반격하면서 각만 잘 잡으면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소환물이 너무 많은데? 근데 만화가 이제 부족하게 시작할 텐데. 강화 1업이 가능했으면은 몰랐는데. 와, 로얄 그리핀이 졸라 많이 나와. 그리폰 안에 그리폰 안에 그리폰 안에 그리폰이야 지금. 미치겠네. 마법을 무조건 저걸 처리해야 되나? 슬슬 마법이 딸 만화가 딸린데.
갈색이 소환, 빨갱이 막으려고? 빨갱이가 최우선이라고? 갈색이 소환이라는데? 저거 딜 맞는 건 맞을만해. 갈색이 먼저 같은데? 소환이? 소환 너무 많이 하잖아. 아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를 정도로 많아 지금. 연구를 썼다가는 만화가 딸려가지고 딴 게 안 될 것 같고. 꾸준히 불화살 같은 걸로 때려줘야 되는데 체력이 너무 높다. 무한 반격 주는 버프는 없나? 자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 CCK328. 저건 뭐지? 1억 감사합니다. 저거 해석 좀. 절대로 품번 아닐 건데. 춘천킹? 춘천킹 그럴싸한데? 아이 진짜! 와, 진짜 토 나오게 많다, 진짜. 아니, 무슨 그리폰이 이렇게 많아. 개토 나와, 진짜. 일단, 하나는 처리했어. 하나는 처리했는데. 한 마리 어떻게 하냐 이제. 심령술사 약간 애매한데? 차라리 공수였으면은 좀 더 딜을 잘 꼽았을 텐데. 아 근데 쟤네 진짜 오지게 안 죽는다. 진짜 오지게 안 죽어. 나오게 안 죽는다 진짜. 이제 날 안 믿는 거야? 깔깔 328 멀럭킹 첫 방송 날. 1억 감사합니다. 제 첫 방송 날까지.
정말 무섭군요. 흠전무. 흠전무. 아, 이거 두께 깨도 끝이 아니잖아. 아니. 답답하고만 진짜. 성기사가 은근히 더 잘 죽네. 와, 깼다. 소환하는 거 다. 이제 나머지 정리해야 되는데. 확실히 지금 얘네가 딜이 제일 세네. 얘들은 버티기만 하고. 브라솔로 꾸준히 타워를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마나가 이제 앞으로 안 찰 거니까 불화살만 쓰면서 마나를 아낍시다. 그리고 분노는 순간이동으로 메꾸고 와, 근데 얘들 진짜 끔찍하게 안 죽는다. 기사랑 성기사. 방어력이 79야. 61. 끔찍하게 안 죽어. 이걸 마법사가 써도 이런데 전사가 쓰면 진짜 싱크? 맞춰드렸습니다. 내가 또 맞춰줘야지. 내 공방 지금 97이에요, 97. 근대주 지금 이 정도 성능이야. 아, 근데 전사는 마법을 못 쓰겠지? 그냥 순수하게 유닛으로 거의 꼬라 박아야 될 텐데. 그럼 나름 답답하겠다. 난 품번 알려준 건데 멀러킹 의심부터 하고 말이야.
단 한 번도 검색되는 품번이 없던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있거든요, 두부집 효녀. 2,500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지겠는데? 이 마법 때문에 점점 조금씩 죽어. 맞아서는 거의 안 죽는데 조금씩 죽는다. 이렇게 두 마리씩. 연구는 만화가 너무 많이 들어. 이거 깰 때까지는 계속 브라스 써야 돼. 이제 슬슬 만화가 안 차기 시작할 텐데. 아닌가? 내가 너무 길게 보고 있네. 너무 깊은 불신에 빠져버렸네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지. 누굴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왜일까? 세레브한 아타시가 추천하는 JDK032를 보는데 일단은 032 들어가면은 다 걸러야 돼. 어떻게든 낚시야. 뭔지 모르겠지만 낚시야. 와, 이걸 이기나 근데? 기사 두 명이서 그냥 깔깔깔깔깔깔. 4,000만 원 감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전재산급 볼 유닛이지. 와, 이걸 이기네. 이거 깨면은 사실상 무서운 게 없어. 다 하나하나 패 죽이면 돼. 이 숫자 많은 것만 기사 진짜 똥파네. 이거 부활 수단 확보되면은 기사 하나 던져놓고 그냥 혼자 무쌍 찍겠는데? 나는 지금 그런 스타일의 법사가 아니지.
지금 요정란 특합 없어요. 이제 슬슬 만화가 딸리기 시작하죠. 슬슬 만화가 딸리기 시작해. 성기사 4틸. 얘 일단 4티어. 전격구는 퍼센트 1이라 지금 전격구로 뭔가 하기에는 애매해. 차라리 마력유도 같은 걸로 많아 채워야지. 근데 이걸 한 번 더 해야 돼. 나 무기 업그레이드 할 게 좀 많은데. 심령수사 버리고 딴 거 넣어야겠다. 심령수사가 아니라 차라리 원거리 딜러 같은 거였으면은 좀 더 할 만했겠다. 일단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도 이기니까 그 다음에 이길 때는 더 쉽게 이기겠죠. 전격구 분노 30, 수면 플러스 1. 안 돼 이건. 강화도 분노 29, 분노 29인데 딜이 두 배야. 분노 29 정도면 내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격구는 이거 분노 30, 29. 이거 수면증가 너무 큰데. 이거 수면증가 너무 커. 대마법사의 지팡이. 뭐야? 성장 불가능. 대마법사가 있을 때 많았어. 이거 성장 불가능일 때 그러면은 사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싸워야 돼? 아, 그럼 여기 여기 와서 다시 싸우면 되겠네 뭐.